요즘 나날이 치솟는 밥상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많이 부담스럽죠? 하지만 두 분은 아주 알찬 영양가에 비해 그나마 저렴한 가격이라 부담 없이 우리 식탁에 자주 올릴 수 있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 가장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두 분은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 치매 예방, 다이어트 변비 예방, 노화 방지, 탈모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우리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두부와 함께 먹으면 보약만큼 좋은 음식 3가지와 두부의 영양 성분을 쏙쏙 흡수할 수 있는 쉬운 레시피까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듬뿍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건강안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설정에 두시면 건강안내의 건강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두부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두부와 함께 먹으면 보약만큼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 김 동그랑땡입니다. 두부의 주재료인 대두는 약 40%가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두부는 콩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실제로 두부의 소화 흡수율은 콩의 소화 흡수율보다 훨씬 높은데요. 콩의 소화 흡수율이 65%인 반면 두부의 소화 흡수율은 자그마치 95%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소화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 섭취는 콩을 먹는 것에 비해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모든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부 속의 풍부한 사포닌은 노화를 억제하고 암을 예방할 뿐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고마운 성분인데요. 하지만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오랫동안 많이 섭취하면 몸에서 요오드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요오드 부족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신 조직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야 그럼 두부도 자주 먹으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하지만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김, 미역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김, 미역에는 다량의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어 두부의 사포닌이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환상의 짝꿍 두부와 김으로 두부 김 동그랑땡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부 한모를 채반에 올려서 꾹꾹 눌러 으깨주세요. 김 5장을 비닐팩에 넣고 잘게 부숴주세요. 부추 약간을 송송 썰어주세요. 그릇에 두부, 김, 부추를 담고 달걀 1개, 소금 3분의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반죽을 노릇하게 잘 구워주면 맛과 영양이 풍부한 두부 김동그랑땡 완성입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만큼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 부추볶음입니다. 50세부터는 신체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양한 노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중 골다공증은 갱년기 여성에게 찾아오는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4%, 70세 이상 여성의 68.5%를 차지할 만큼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일명소리 없는 뼈 도둑으로 유명해 골절이 생긴 후에야 골다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문제는 골다공증이 단순히 골절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을 유발해 노인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에 갱년기부터는 더욱 뼈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두부가 뼈 건강을 돕는 칼슘의 공급원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콩을 갈아서 응고시켜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칼슘의 함유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루에 두부를 200g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섭취해야 할 칼슘 권장량의 40%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이 1일 권장 칼슘 섭취량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부추를 함께 먹으면 칼슘 섭취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부추와 두부의 풍부한 칼슘은 뼈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골밀도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써 섭취한 칼슘이 우리 뼈에 모두 다 저장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두부의 핵심 영양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이런 문제점의 해결사로 나서서 우리가 섭취한 칼슘을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은 뼈의 손상을 막고 새로운 뼈 조직의 생성을 도와 전반적인 뼈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두부의 영양 성분으로 빼고 말하면 섭섭한 단백질은 근육 생성을 돕는데요. 이를 통해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뼈와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두부와 부추로 두부 부추볶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부 한 모를 깍둑썰기 해주세요. 부추 한 줌은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한 개를 송송 썰어주세요. 달걀 두 개에 소금을 약간 넣고 잘 풀어준 뒤 두부에 부어 골고루 섞어주세요. 진간장 두 스푼, 굴소스 한 스푼, 미림 한 스푼, 올리고당 두 스푼, 물 150ml를 넣고 조림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잘 구운 후 접시에 덜어놔주세요. 다시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과 고추를 볶은 뒤 조림장을 넣어 끓여주세요. 조림장이 끓어오르면 두부를 넣고 졸여주세요. 국물이 자작해지면 부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불을 끄고 참기름을 두르면 맛과 영양이 풍부한 두부 부추볶음 완성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보양만큼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두부 콩나물찜입니다. 여러분, 변비가 심하면 치매가 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만성변비로 힘들어하는 중년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 변비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과 사고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뇌의 노화 속도가 무려 3년이나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장 건강과 뇌 기능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부가 변비 예방에도 좋다는 사실 아셨나요? 두부에는 식이섬유인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올리고당은 몸속에서 유산균을 증식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소화 흡수를 돕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두부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레시틴은 뇌의 신경조직과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에게 레시틴을 처방했더니 기억력이 20에서 50%까지 높아졌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콩나물을 먹으면 치매 예방에 더욱더 효과적인데요. 콩나물에도 이레시틴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엽산도 풍부한데요. 엽산은 인지 기능의 유지와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뇌신경관 결손을 예방해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뇌 건강에 좋은 두부와 콩나물로 두부 콩나물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부 한 모를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두부를 키친타월에 올려서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양파 한 개를 채 썰어주세요. 진간장 4스푼, 굴소스 2스푼, 맛술 3스푼, 고춧가루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대파 3스푼, 다시마 우린 물 100ml를 넣어 조림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냄비에 양파를 먼저 넣고 두부를 올려주세요. 콩나물 200g을 냄비 가장자리에 넣어주세요. 조림장을 넣고 다시마 우린 물 100ml를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 5분 정도 더 끓여주면 맛과 영양이 풍부한 두부 콩나물 조림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부만큼이나 우리 밥상에 자주 올리는 만만한 반찬 콩나물이 우왕청심원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 중 하나라는 사실 아시나요? 두부 외에도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양만큼 좋은 음식이 참 많은데요. 만약 당뇨가 있거나 늘 피곤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보이는 영상을 터치해 보세요. 이어서 콩나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